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 가게에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희 애틀랜타 동남부 시간으로 12시에 네, 방탄 새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12시 15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방탄 노래 들었냐고. 네, 이제 온 가족들이 저를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이 BTS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확히 이름은 모르지만 세븐보이 또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밴드들 이런 정도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곡 나왔다고 제가 너무 좋아서 틀어놓는다고 했더니 다들 괜찮다고 기분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엄청 업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다이너마이트 영어 노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70년생이에요. 그런데 저 나이 또래 또 저보다 윗세대들이 디스코풍 네, 옛날을 생각하고 또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해외 아미들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커다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연 갔을 때 제 옆에 있던 해외 아미들이 저보다도 더 한국말로 뚜렷하게 노래나 랩까지 다 부르는 걸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뭉클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정말 어려운 한국말을 외워서 부르지 않고 듣는 즉시 따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래인 영어로 노래를 불러줬다는 게 지금 힘든 시기에 해외 아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어로 노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방탄소년단이지만 굳이 꼭 영어로 노래를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 자체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떤 메시지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는 네,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노래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해외 아미들은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길 바랬어요. 왜냐면 라디오에서 더 많은 방탄 노래를 신청을 하지만 K-POP 해외 외국 노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안 틀어주는 차별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영어 노래는 안 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 라디오 방송에서 안 틀어준다면 그건 인종차별이라는 것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부터 해서 지금도 라디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무한대로 틀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월 21일이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제가 꼭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가게에서 남깁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이 영어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황창현 신부님, 제가 잘 먹고 있는 청국장 가루를 만드시는 황창현 신부님이 잠비아에서 신학교를 개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황창현 신부님 영상을 보고 또 요즘 되게 힘든 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3월 달에 이 유튜브가 승인이 나면서 지금 6개월이잖아요. 되게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놈의 유튜브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다고 그렇게 하냐. 뭐 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또 지금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돈도 또 중요하고 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가지 제가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이 수익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같은 뷰로 노출이 된다고 해도 수익이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사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00불 정도가 돼요. 300불, 350불, 370불 제일 많은 달은 거의 600불까지 올랐고요. 7월 달이 제 영상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때가 한 150불 정도였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300불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저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12가지 일을 1년 동안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황창현 신부님이 세우신 잠비아 신학교에 저도 조금 보탬이 되고자 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방탄 아미 이름으로 제가 장학금을 만들 거예요. 에게 겨우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작은 거지만 예,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한 컨텐츠를 또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12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금액이 300불, 3000불 이렇게 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는 모래성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으시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아요. 모래성 같은 거 제가 그냥 영상 안 찍고 그만두면 그런 수익도 다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지만 또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지치지 않고 더욱더 저를 일어나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방탄 선전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황창현 신부님 영상도 들으면서 돈도 벌고 청국장 가루도 먹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셀프드가 너무 좋다고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한국에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사실 추진을 안 했어요.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마시는 셀프들을 뭐 얼굴에 바르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꼭 굳이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네, 드린다면 그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제가 어떤 저지를 당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거꾸로 한국에 있는 물건을 제가 사다가 공동구매를 해서 같이 나눠 쓰고 제가 이득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그게 굳이 나쁜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공동의 장도 제 유튜브에 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얻는 거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그 구독자가 제 영상을 봐주시면 유튜브에서 주는 구글 수익금으로 저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BTS 인더숲 JTBC에서 하는 거 그거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너무 설레이고 긴장하고 그래서 몸이 계속 아팠어요. 어제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고 자다가 아들이 12시 10분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깨어나서 영상 보고 다시 쌩쌩해졌거든요. 제가 뭔가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업돼가지고 예, 중요한 일을 망칠 때도 있긴 합니다. 재미없는 영상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제 옛날 영상들을 봐주셔서 제가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두 가지를 했고 열 가지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제 수익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생활비로 제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생활은 저희 신랑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신랑을 믿고 저는 즐겁게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찍고 하겠습니다. 애틀랜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또 애틀랜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공감하고자 하는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네, 꼭 기억해 주세요.